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주권당 용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구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 민생, 평화를 파괴하고 4대 매국, 망국의 길로 돌진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22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해야만 우리 국민의 살 길을 찾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분들은 이미 매주 촛불을 밝히며 윤석열 탄핵을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서 헌신 분투하고 계십니다. 저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며 주권자인 국민분들께 용산에서부터 윤석열 탄핵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22대 탄핵국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탄핵국회를 건설해 윤석열을 가장 빠르게 탄핵하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으로 국민분들께 약속드리는 제1의 정책이자 저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 선거운동 명함에도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용산구에 해당하는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국민분들을 향해 이런 내용을 나누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을 지나는 국민분들께 생목으로 윤석열 탄핵을 호소하고 탄핵이 답이다라는 내용의 선거운동 피켓을 들고 지정인 선생님 한 분과 명함을 나눠드리며 인사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선거법의 근거에 이뤄지는 매우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며 예비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 독재 입틀막 정권은 어제 오늘 저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제시하는 경호 관련 대책위원회의 규정이 선거법과 헌법에 우선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재차 물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고 그저 막무가내로 저를 밀치고 넘어뜨리고 핸드폰을 탈취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주변 시민분들을 저로부터 강제 격리하고 억류에 놓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을 월요일에는 진행했는데 수요일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전과 경호 운운하지만 이러한 자의적인 공무집행을 보면 이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는 것, 윤석열 검찰 독재가 국민의 삶을 틀어막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습니까? 윤석열 왕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입니까? 총뿌리 앞에 자기를 세워 피로써 이룩한 4.19 혁명,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청에 남아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한 5.18 민주항쟁, 숱한 사람들이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며 그렇게 만들어낸 6.10 민주항쟁, 불의한 권력을 촛불로 탄핵한 촛불혁명까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숱한 독재 정권의 서슬퍼런 폭압에 맞서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룩하였습니다. 후대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렇게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대인 우리 앞에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임과 시대가 부여한 소명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같은 윤석열 독재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을 위해 더 힘차게, 더 대차게 국민분들과 싸워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독재자 윤석열!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독재자들과 같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조만간 반드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아니, 더 비참한 말로 더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권자 국민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윤석열 탄핵 바람을 일으켜 22대 총선을 탄핵
22대 국회를 탄핵 국회로 만듭시다. 그 길에서 저 역시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